그 당뇨병성 망막증이 진행돼서 네. 출혈이 돼가지고 피가 이렇게 고인 겁니다.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황반부는 제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네. 저걸 가렸으니까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 환자분은 치료를 하고 안정을 하게 되면은 피가 이제 흡수가 될 텐데 네. 그 흡수된 피가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국을 남기고 이렇게 섬유질로 변하기 때문에 망막 박리를 일으켜서 안구 전체를 못 쓰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야? 이거는 이제 당뇨병성 망막증이 말기가 된 경우예요. 아이고, 피가 아이고. 터졌다가 흡수된 자국도 보이고 황반부는 아예 거의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분은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인 분인데 거의 안 보이시겠죠. 문제가 되는 거는 그분은 당뇨병 환자고 네. 이 당뇨병 환자분이 관리를 안 해서 저렇게 됐다면 반대쪽 눈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는 네. 초기에 1년에 한 번씩 꼭 보고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1년에 두 번, 세 번씩 자세히 봐야지 저런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아니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니까 이 백내장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혹시 당뇨가 있으면 백내장도 이게 빨리 오나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직접 진료한 백내장이 있는 환자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네. 이 백내장이라는 것 자체가 눈이 온 것처럼 뿌옇게 돼 있는데 요즘 수술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내 수술하고 회복도 이제 좋아요. 근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백내장이 있는 분들은 수술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도 회복도 느리고 그 뒷면에 망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백내장이 생겼다, 당뇨 환자가. 그렇다면은 망막은 정말 괜찮은지 망막 검사 먼저 해야 되고 수술한 다음에도 부작용이 생겨서 유착, 늘어지는, 늘어붙는 그런 것들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잘해야지만 당뇨병성 백내장을 우리가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눈 겉으로 뭔가 생겼는데요? 이거의 진단명은 황색 판종 이렇게 써 있는데 뭐냐면 눈꺼풀이에요. 네. 눈꺼풀에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노란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껴가지고 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그 몸에 고지혈증이 심하기 때문에 눈 주위에도 이렇게 피부 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계시다. 네. 적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곧바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렇게 나타나면은 얼핏 피부과 질환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안과를 가야 돼요? 피부과를 가야 돼요? 내과를 가야 됩니다. 내과를 가야 됩니다. 내과요? 네. 왜냐하면 지방이 높기 때문에. 지방이니까. 저는 다래끼가 진짜 많이 나는데 어떤 분들이 눈을 가끔 짜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도움이 될까요? 다래끼가 생기는 원인은 눈에 있는 지방샘이 마이봄샘이라는 것이 한쪽 이 눈꺼풀당 40개 정도씩 있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히는 수가 있어요. 막히면 지방이 분비가 안 되고 점점 쌓입니다. 안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뭉치는데 거기 피로할 때 염증이 생기게 되면 곪아가지고 고름이 잡히는 게 다래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다래끼에 걸리지 않으려면 눈꺼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은 첫 번째 이 분비물이 잘 나오게 돼요. 막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열요법을 해주게 되면 막혔던 이 관들이 뚫려서 눈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래끼에 훨씬 덜 걸릴 수가 있으세요. 아니 근데 눈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노안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노안이 온 걸까요? 선생님? 난 지금... 빨리 기르세요. 싸워요.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이 눈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눈이 노화가 되는 속도예요. 눈이 노화가 되는 속도를 가속시키는 인자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외선, 그다음에 음주, 흡연, 그다음에 더 중요한 비만, 아까 대사성 질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좋은 식품을 우리가 평소에 먹어주고 눈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면 노안이 늦게 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바랄 수가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대사성 질환, 즉 지방하고 이 혈당을 관리해서 이 눈을 밝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야, 지방과 혈당이 눈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임상진 지킬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